안녕하세요. 인사를 시작해야 돼. 네. 오늘 지인이랑 사진을 가려고요.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한산하네요. 월요일이라서. 가이드랑 이런 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나나나. 가요. 네. 신발 커버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신발 커버는 새로 사면 다 줘요. 몇 표세스 다 주니까 절대 여기서 사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타지마할 가는 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지마할. 길에 사람이 없어요. 한산해. 평일의 위험. 저는 지금 타지마할을 한 10번 넘게 왔거든요. 오늘 아마 11번? 12번째인 것 같은데, 아, 참. 오늘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처음 가보는 사람의 느낌으로 한번 잘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연기력이 받쳐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말. 마차. 저거 타고도 타지마할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사기가 좀 심할 겁니다, 여기도. 제가 다녀본 도시 중에서 타지마할 쪽이 호객행위가 좀 되게 심해요. 많이 심해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시면. 아, 오늘 날씨가 되게 비교적 시원한 편인데 33도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더워요. 땀이 나요, 땀이. 아, 왜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다 낮은 거야, 높이가. 이게 뭐야, 으악. 아, 가이드가 엄청 붙어요, 엄청 붙어. 가격이 딱 안정해져 있고, 뭐, 누구는 300 루피고, 누구는 500 루피고, 누구는 또 뭐, 50 루피, 100 루피 이렇게 얘기하고. 정찰제가 아니에요, 정찰제가. 아, 저기서 타네요, 저거. 셔틀버스. 여기서. 아, 여기 지금 티켓 끊으러 왔는데, 매표소는 지금 오픈 안 하네요. 매표소에서는 지금 표를 못 끊고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했어요. 아, 이게 좀 복잡하네요. 온라인으로 티켓을 부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제할 수 있는 그 온라인 웹사이트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이 없는 편이에요. 맨나탔으면 저기 여기 이 끝까지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을 텐데. 예, 이제 입장합니다. 방금 검문소 통과했습니다. 삼각대 안 된대요. 삼각대 발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을 지금 맡기고 왔습니다. 지금 손으로 두고 찍어야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예, 옛날 타지마할 사진들입니다. 옛날 타지마할 사진들. 짜잔. 와, 타지마할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보입니다. 예, 이분이 지인입니다. 지인이고 이분이 이제 지인 제자. 이분은 이제 문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 태권도 한국인 사범님이십니다. 여기 이분도 인도 들어오신 지 7년, 8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세요. 자, 게이트로 가야지. 타지마할 보러 가겠습니다. 살짝 보이는 것 같아. 흰 색깔. 타지마할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 문 사이로 타지마할이 보여요. 우와, 갑자기 안 보인다. 어디 갔어? 타지마할 어디 갔어? 역광이다. 안 보인다. 타지마할이 안 보이다가 딴하고 보이려나? 이야, 타지마할입니다. 코로나 터진 뒤로는 지금 처음 왔어요. 이야, 역시 이뻐요, 타지마할. 오후라서 사람이 좀 많은데 이 정도면 그냥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타지마할은 언제 봐도 웅장해요.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실제로 오면 엄청나게 웅장해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입장료가 외국인은 1300루피예요 인도 현지인 가격도 250루피거든요 옛날에는 50루피였는데 인도 현지인들 가격도 올랐어요. 근데 저랑 지인분은 여기 인도 신분증이 있어요. 인도 신분증이 있으면 인도인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50루피 내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개꿀이죠?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여기를 한 10번 정도 와봤기 때문에 1300루피를 내고 보라 하면 저는 안 보거든요. 충분히 봤으니까. 근데 현지인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몇 번 와도 올 수가 있습니다. 현지인 가격이라서. 여기 물이 있는데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신발 다 젖을 뻔했네. 여기 이제 중앙분수거든요. 여기가 타지마할이 되게 잘 보여서 여기가 약간 이제 핫 포토존? 여기가 되게 핫한 포토존입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엄청 잘 나오죠? 오늘 타지마할 이쁩니다. 오늘의 타지마할입니다.
아 더워. 더워요 더워. 사람들 마스크를 다 안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에이 찝찝하게 마스크를 다 안 쓰고 다니. 저희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또 한 번 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기부터는 신발 커버를 신어야 됩니다. 신발 커버는 웹회사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했더니 못 받았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쪽에서 신루피 주고 신발 커버를 샀습니다. 신발 커버입니다. 신발 커버. 짠 신발 커버. 와 갑자기 스머프알이 돼버렸어. 스머프야 스머프. It's a video recording. Video. Hello. Hello. 네. 아 그럼 많이 놀러 오세요. 그렇게 안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하시면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네. 밥도 못 먹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몸타지의 무덤 한번 보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우와 타지마 화면에 다 안 잡혀. 화면에 다 안 잡히도록 커요. 와 엄청나다 엄청나. 진짜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기둥. 기둥 하나도 엄청 커요. 기둥 하나 크기조차도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으에. 오늘은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지금 해가 없어요. 조금 흐린 날씨라서.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타지마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잠시만요. 저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쁘다. 예이. 타지마할. 여기가 타지마할 기점으로 동문이에요. 동문이고 관광객들이 들어온 곳은 남문이고 동문과 서문의 모양은 똑같아요. 저 돔의 크기, 기둥의 높이, 타지마할부터 저기까지의 거리조차 다 똑같아요. 그래서 타지마할을 이렇게 놓고 세로로 발을 갈라보면 좌우 대칭이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 네, 그래서 그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토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좌우 대칭이 다 완벽하게 맞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엄청 높아요. 가까이서 보면 눈 안에도 다 안 담길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막간 타지마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지마할은 총 공사기간 2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총 2만 명의 기능공과 인부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글자거든요. 이게 아마 코란경일 거예요. 이슬람의 이제 코란경 경문일 텐데 이렇게 보면 문마다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밑에서 본 글자나 위에서 본 글자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글자 크기가 똑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크기는 위에 글자가 더 커요. 밑에 글자가. 그래서 실제 크기는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글자가 커지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글자 크기가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쓴 주인공들은 이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왕의 명령으로 팔이 다 잘렸다 그럽니다. 이 기술력을 다른 데 가서 못 쓰도록 기능공들의 팔을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되게 잔인한 얘기죠. 불쌍합니다. 타지마할 뒤로는 야무르강이 흐릅니다. 야무르강이 아주 크게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야무르강입니다. 타지마할 뒤편으로 보이는 야무르강이 아주 길고 예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크고 이쁜데 화면으로 다 못 담는 게 좀 아쉽네요. 이쪽 편이 제가 저번에 걸었던 그 위치입니다. 이쪽 편이 싹 돌면 네 터무니 보이고요. 타지마할 이쪽입니다. 예이. 타지마할에 보면 이제 이 기둥 있잖아요. 타지마할 감싸고 있는 네 개의 기둥. 이제 감시탑이죠. 경비원들의 감시탑이었는데 이 기둥들이 바깥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지어져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지진이 났을 때 이 기둥이 안쪽으로 무너져 가지고 이제 타지마할 저 무덤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바깥쪽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면 바깥으로 넘어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터지의 묘입니다. 앞에는 샤자한의 묘입니다. 네, 죽어서 왕비랑 같이 묻혔더라고요. 타지마할 다 봤습니다. 아 배고파.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그냥. 네, 자 함께 주신 저희 지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빠잉. 밥 먹을 건데. 막간 원숭이 가족 이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새끼 원숭이도 꼭 끌어안고 있어요.